화성 얘기 좀 난 들어보고 싶어. 화성? 화성을 아, 식민지화해? 정말로 화성에 있다가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거가 목적인 건지가 살짝 헷갈리거든요. 경기도. 그 앨런 머스크의 개인의 그냥 욕심으로 저도 치부하기에는 모든 방향성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성을 이주했을 경우에 이동 수단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가요? 왜 가요? 왜가까지 하면 끝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왜 가도 매우 궁금하지만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5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맨 가운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변화의 맨 앞쪽에 아마 이 사람이 있지 않나. 일론 머스크 행보나 뭐 지금 기업 움직이는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들고 그러니까 저거 진짜 할 건가 아니면 그냥 말만 저렇게 던지는 건가 싶다. 옛날에는 일론 머스크가 광인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미칠광. 요즘엔 빛날광인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아, 과연 일론 머스크가 바꿔나갈 세상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분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지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론 머스크만 20년째 연구 중인 우리 정지수 연구위원님. 근데 왜 오늘 일론 머스크 얘기를 메리츠증권 정지수 연구위원한테 듣냐면은 네. 지난번에 추석 그 주간에 네. 진짜 대박 났던 그 방송 있잖아요. 김준성 위원. 아, 데이터워. 네네네. 네, 데이터워 2입니다. 아, 2탄. 2탄. 네. 네. 그때 거기서 어디서 멈췄냐면은 아, 테슬라는 자동차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요. 아니다. 밸류에이션이 정당화하려면 데이터 회사인데 지상에서 이미 엄청난 수의 테슬라 차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조금 얘기했던 게 근거리 궤도 위성에서 또 뭔가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통신 전문가를 모셔서 네. 네, 그리고 리포트 자체를 같이 썼어요. 데이터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데이터워. 이제 지상전쟁 이후에 우주전쟁. 우주전쟁이. 우주 데이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데 하, 좀 바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고요. 네.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우리 정지수 위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쏜다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한 총 4만 2천 대 정도의 위성이 궤도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너무 그리고, 스케일이 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이제 통신 애널리스트로서 이 섹터를 좀 오래 보다 보니까 네. 사실 굉장히 변화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통신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살펴보면 네.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들한테 다달이 통신 요금을 받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네. 수익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 10년 전에도 그리고 20년 전에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화가 없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이제 앞으로의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들고 온 거고요. 저궤도 위성 통신. 위성 통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건 저궤도 네, 500에서 2,000km 사이에. 그럼 이 친구들은 예전에 우리 이리듐 폰이라고 모토로라에서 왜 이만한 위성 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뭐 히말라야에서도 터지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럼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내용도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 구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스마트폰의 시장을 타겟하기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뉘앙스가 네. 너희들 질문은 알겠는데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기다려라. 좀 기다려봐. 질문 어때? 이제 이런 뉘앙스가 아주 강한데요. 아, 들어봐. 그럼 한번 좀 우리 진도는 우리 저 정지수 위원님 스케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기분 나쁘신데 뭐부터 좀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면. 네, 그럼 순차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 산업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네. 드릴게요. 이 자료 화면 같이 보시면요. 네. 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네. 약 41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절반에 가까운 약 36억 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인 거죠. 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36억 명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제일 큰 수혜를 받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요. 네.
글로벌 ICT라고 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소비하고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매년 막대한 광고 수익과 부가 수익들을 벌어들이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가입자 기반이 현재 41억 명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까지 합친 77억 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들 역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보급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열기구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급하는 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추락사고도 발생을 하는 듯 아직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드론으로 이제 인터넷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쉽지 않은가? 예,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뭐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채공 시간 같은 기술적인 네. 문제나 드론 허용에 대한 법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역시도 좀 딜레이 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게 바로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인터넷망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기가 근데 아프리카 뭐 오지 이런데 또 뭐 중동의 뭐 사막 이런데 케이블 가기 더 힘들죠. 그렇죠. 기지국 쉽지 않잖아요. 네.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사실 화면에 있는데요. 계속 들으라. 이게 이제 예시예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약 3,000km를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 광통신으로 구축할 경우와 위성통신을 구축할 경우에 이제 경제성을 비교한 네. 표인데요. 이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맨 오른쪽 하단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광통신으로 이제 설치했을 경우보다 위성통신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약 21%의 경제성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투자 회수 기간 역시 광통신이 7.7년, 네. 위성통신이 5.6년이니까 상대적인 이제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도심지가 아니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 한정해서는 사실은 네. 이 위성통신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성에서도 이거 아까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바로 다이렉트가 아니고 위성에서 밑에 있는 어떤 기지국 같은 연결해서 그 다음에 다시 스마트폰 연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또 위성 수신을 하는 뭔가 모듈을 장착하려면 또 여기 안테나 이만한 거 달아야지. 뭐 이런 휴대폰에 이런 걸 달아야지.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뭐, 네. 뭐 좀 샀구나. 안 샀어. 아니, 샀어. 그러니까 통신 장비 산 거야. 우리 집에도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질문 안 하는 원래. 스페어고 있어. 원래 김민우 이런 거 산 거야. 야. 아니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그런 오지 지역 같은 데다가 이제 일종의 중계기 비슷한 걸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위성에서는 그 중계기까지 이제 때려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이어나가면요. 네. 일단 위성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성은 고도에 따라서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위성으로 나뉘고요.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저궤도 위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지표면과 가깝다 보니까 전송 속도나 이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대신에 위성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한 그러네요. 거죠. 네, 그 정도의 특징을 일단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이리듐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저궤도 위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1990년대 초에 그 1세대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리듐 같은 이리듐. 이리듐이 왜 이리듐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듐이 위성 66개를 띄워요. 네네. 그런데 원소 기호 66번이 이리듐입니다. 그래서 이리듐 사업이었어요. 하나 배워가네요. 네, 1대100 네, 초대 네. 우승자입니다. 네, 그 근데 이때 네,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네. 시기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2G 서비스가 시작되던 그렇죠, 그렇죠.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모토로라 스타텍 같은 핸드폰이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이동전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네요. 당시에는 시장에서 이 이동전화 시장을 기존의 지상망으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위성통신으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제 경쟁을 했었죠. 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듯이 지상망 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 지상망 서비스가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좀 비약적인 발전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 위성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도 시작을 못해보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뒤에 전부 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기억에 잊혀졌던 게 바로 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네. 기술인데요. 21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위성 쪽도 지난 3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죠. 단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을 제작하는 비용이나 제작 기간도 역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위성 한 대 만드는데 2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두 대씩 이제 찍어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위성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과거 대비 지금은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자연스럽게 네. 2세대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원앱이나 스페이스X 같은 회사가 저희가 네. 이제 알만한 회사들이고요. 네. 그 외에도 캐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텔레셋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본력이 굉장히 탄탄한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보유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 그리고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포인트뷰라는 회사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프랑스의 뭐 유텔셋이나 중국의 싱웨이 같은 회사들도 네. 같은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뛰어들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 만에 재등장을 해서 사실은 네. 지금은 너도 나도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있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상은 워낙 이제 밀도들이 높고 하니까 한 하나 세우면 한 3만 명 이렇게 이제 보고 하면 이제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예를 들어 위성 같은 경우는 하나 해갖고는 뭐 한 7명 보고 이러면 돈이 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고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거기에 광케이블 포설해봤자 사업성이 안 나온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을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봅시다. 네, 죄송합니다. 1대100. 1대100. 네. 초대 우승 충분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 정도? 각인이 되셨겠죠? 1등한 거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 다섯 개 5천만 원입니다. 오케이. 네. 네, 그에 따라서 29페이지의 화면을 보시면 인공위성 시장은 당연히 향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전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왼쪽의 그림인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서비스라는 시장이 네. 2040년이 네. 되면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31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주차장인데 리테일 쇼핑몰에 주차된 차량 이미지를 통해서 대형 마트들의 영업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이제 활용이 되고요. 중간에 그림은 이게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입니다. 네. 프리몬트 공장 내에 주차된 완성차 수를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가 생산라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신기했던 게 마지막 그림인데 네.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 저장고를 분석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위치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장고에 남아있는 원유의 잔여량까지 그림자를 통해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유가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위성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림자를 통해 안다고요? 약간 그게 막 차 있으면 시커멓고 위에는 약간 뭐 비어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가시광선 외의 영역을 또 기계들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쏴서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 위성 데이터는 농업이나 환경 변화에도 당연히 활용이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신기술 쪽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보안이나 이제 블록체인 거래에도 네.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성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데이터가 아무나 막 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뭐 보안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 이제 스페이스 벨트라고 하는 네. 그 보안 회사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위성 10기 정도를 이제 우주에 쏘아 올린 다음에 네. 그 데이터 저장 공간을 지상이 아니라 그 위성에다가 이제 두는 거죠.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를 위성에 구축, 우주에다 구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혹은 뭐 해킹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보안 시스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기관이나 뭐 어떤 유명한 그 큰 영화사들 이제 이런 쪽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할 때 많이 의뢰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위성에다가 오히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럼 보안에 의해도 훨씬 더 안전... 해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거거든 원래. 와, 이거 신기하네 이게. 네. 아, 그런 의미의 보안, 위성 보안 같은 게 있다. 네,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저궤도 위성 사업을 너도나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 위성 시장이 커지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연간 산업들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단적으로 만약에 이 전 세계 인터넷 응용적이 사라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주식쟁이 입장에서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주식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가입자 기반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성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걸 또 저장해야 되는 공간도 또 커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증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연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결성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 시장 여기 관련해서 뭐 기기나 통신 모듈, 칩셋 쪽에서도 이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마이너하게는 저희가 비행기 탑승하면 이제 승무원들이 핸드폰을 꺼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하지만 향후에는 핸드폰을 켜시고 저희 10,000원짜리 인터넷 상품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동 중에도 위성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 통신의 역할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네, 그게 요즘 핫하죠. 네, 그렇죠. 사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이미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고 스터디가 충분히 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자율주행의 전반에 다 흐른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네. 자율주행 내에서 통신의 역할에만 좀 집중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자율주행의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센서 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이러한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인 거죠. 네. 하지만 저희 생각은 이 테슬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통신의 지원이 없으면 이 완전한 자율주행이다라고 부르긴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돼서 99.9%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도 하더라도 0.1%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오른쪽 하단 그림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무슨 사고예요? 예, 이게 이제 올해 6월에 대만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대만. 전복된 트럭의 천장 부분을 이제 인지를 못해가지고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네네. 유명한 거죠. 네, 그렇죠. 유명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통신이 바로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해서 이 사고도 회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에 트럭이 전복되어 있는데 몰랐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인지를 못한 거죠. 센서가 테슬라 센서가 인지를 이걸 그냥 하늘처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냥 공간으로 흰색 이렇게 바탕인가 바탕인가 있어갖고 트럭이 전복되고 나니까 위에 뚜껑은 흰색이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색깔로 인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빨간은 사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빨간 게 얼마나 많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 보니까 이 센서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센서는 그 가시권 내에서의 인지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네. 이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가시권보다는 이제 귀의 역할, 그러니까 비가시권에서 끊임없이 각종 사물과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통신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고도화도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에서 통신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V2X라는 것과 CITS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V2X는 이제 Vehicle to Everything. 그러니까 차와 차의 통신, 차와 보행자의 통신, 차와 네트워크의 통신, 차와 인프라의 통신. 그러니까 이 자동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 통신 기술의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ITS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려면 차만 똑똑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도로의 인프라도 같이 똑똑해져야지 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인프라 자체를 고도화시키고 지능화시키는 사업을 이 CITS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NCAP라고 해서 신차 평가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신차의 안정도 평가할 때 많이 채택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얘네들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유럽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이제 나오는 신차에 대해서는 그 VTX 장착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랑 유럽에 2024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한해서 만약에 통신 기능이 지원이 안 되면 안정도 평가를 낮게 해줄 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저희가 통신이 얼만큼 필요해? 라는 질문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2X 관련해서 사실은 이걸 주도하는 표준 기술이 두 개예요. 네. 이거를 이제 4G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4G LTE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원래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은 원래 두 개였어요.
LTE라는 표준과 와이브로라는 표준이 있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LTE 표준을 채택을 하면서 이 와이브로라는 표준은 사장이 됐죠. 네, 그러면서 저희는 이 4G LTE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IEEE라고 하는 진영에서 웨이브라고 하는 자율주행 통신 기술을 만들었고요. 네. 이 5G 만든 3GPP라고 하는 표준화 기구에서는 CV2X라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준이 지금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팽팽하게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사실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고요. 중국은 2017년에 두 개의 표준 가운데 네. CV2X 표준을 채택을 일찍이 해서 관련된 기술 개발들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추이에서 이 CV2X 쪽으로 기울게 살짝 기울었죠. 네. 근데 최근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네. 10월 29일 날 미국 FCC가 5.9GHz 주파수 대역을 CV2X용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사실 이게 산업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 표준을 받아들여준다 이거예요? 중국 표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네. 이 내용이 이 5.9GHz라는 거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놔둔 주파수 대역인데 네네. 이거를 원래는 그 웨이브 표준이 20년 동안 사용했던 주파수 대역이에요. 네. 근데 20년 동안 사용했던 걸 뺏어가지고 지금 CV2X 쪽으로 이제 넘겨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도가 이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자율주행 진도를 못 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쓰려면 갖고 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CV2X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저희의 삶과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는데, 이 웨이브라는 표준은요,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2.11p 이게 사실 그 와이파이에서 많이 보던 숫자예요. 공유기 살 때 그거 네, 맞아요. 있었어. 공유기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죠. 네.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 저희가 돈을 내고 이용하지 않죠. 와이파이는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서비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율주행의 통신을 이 웨이브로 다 진행한다라고 했으면 와이파이랑 쫑나요? 와이파이랑 쫑나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망을 까는 주체가요 정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조원을 들여서 망을 깔아야 되고 대신에 저희가 자율주행에서 통신을 이용할 때 공짜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공공재의 개념이니까. 네. 네. 근데 이 CV2X를 추진하는 이 기구는 3GPP, 5G잖아요. 저희가 5G를 이용할 때 당연히 돈을 내고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CV2X로 결정이 나면 이 망을 까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통신사업자, 민간사업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조원을 들여서 망을 깔았을 때 공짜로 주진 않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통신을 이용할 때 통신사한테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뭐 핸드폰이랑 인터넷, TV를 묶은 결합상품 많이 사용을 네네. 하시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자동차 요금제까지 합친 네 가지 결합 상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결정 난 것도 통신사들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났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국내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계획들을 다 앞당기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건 사실 내년이 어떤 자율주행의 원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고속도로에 정식으로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될 수가 있고 판매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인데요. 저희는 투자 아이디어를 아마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왼쪽 그림이 이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했던 그 정부 국토부와 교통부에서 진행했었던 CITS 실증 사업들 현황이고요. 오른쪽이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인 CITS 본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CITS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CITS 사업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인프라를 지능화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 지능화 사업. 네, 그래서 도로를 이제 어떻게 똑똑하게 만드느냐. 네, 그림을 보시면 이 도로에 이제 가로등이나 뭐 어떤 표지판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여기에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RSU라고 하는 단말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전국의 도로가 11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네, 11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한 번에 여기 다 깔진 않을 거고 정말 중요한 도로들, 고속도로나 특별광역시, 네. 시도에만 깐다라고 가정하면 총 3만 9천 킬로미터의 이제 거리가 나옵니다. 이 RSU라는 장비를요. 1킬로에 한 대씩 혹은 500미터에 한 대씩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1킬로에 한 대씩 깐다라는 가정, 그리고 대당 가격은 약 1,000만 원 정도.
이걸 구축하는 구축비, 연간 운영비 정도를 감안해보면 네. 이 사업 규모가 1조 3,500억 정도의 사업 규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의 CITS 사업 계획안 중에는 신호등 같은 신호 제어기에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5조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지금까지 실증 사업들을 진행을 했다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CITS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외산 장비한테 이 장비가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이 수주를 따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적으면 1.3조에서 많으면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 업체들, 그리고 특히 과거에 실증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 가운데 만약에 내년에 본 사업에도 이걸 따가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회사들이 과거에 실증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어서 네. 그 두 번째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 얘기인데요. 네,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난 11월 16일 날 테슬라가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네. 그렇죠.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그 앨런 머스크 트위터 가보시면 그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날 이제 어떤 내용이 앨런 머스크 트위터를 도배를 했냐면 네. 11월 16일 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에 우주인 4명이 탑승을 해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시작 준비 과정부터 출발하는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이제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그 앨런 머스크 본인도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역시 이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스페이스X가 이제 베일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고요. 네.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나 물자를 로켓으로 수송하는 이제 우주 운송 서비스가 두 번째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성 탐사나 이제 우주 개발과 같은 딥스페이스, 이 부분이 이제 총 세 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번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그 베타 서비스를 한 달 정도 연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한 달 뒤,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북미 쪽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대상으로 내년부터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위성 몇 개나 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한 9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42,000개 중에 900개 정도. 아니, 네. 그걸 일론 머스크가 쏜 거예요? 그렇죠. 스타링크가 쏜 거죠. 벌써 네. 900개를 쐈어요? 아니 900개를 쏘려면 우주로 900번을 쐈다는 거야 아니면? 한 번에 60개씩 쏘. 한 번에 60개씩. 날아올. 네, 야, 그동안 진짜 많이 쐈네. 아니야,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60개를 쏴? 60개를 쏴. 그것도 사실 뒤에 그림에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그거 한번 우리 좀 보면서 자제합시다. 아니, 예습 좀 합시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단기 목표는 2025년까지 4천만 가입자를 확보해서 매출 3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고요. IPO 계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예상하는 IPO 시기는 2022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앨런 머스크가 IPO 시기를 얘기를 할 때 매출이 좀 증가하는 걸 보고 IPO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입자나 매출액 내년에 올라오는 거 보고 22년부터는 IPO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그림이 실제 네. 그 스타링크의 이제 위성이고요. 네. 이렇게 플랫 형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부피를 축소한 위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래 처음에는 한 100만 달러 이상이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50만 달러 이하로 비용이 하락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아 그래요? 그 밖에 안 들어요? 5억 밖에 안 들어요? 네, 굉장히 좀 싸게 만드는 거더라 보시면 위성 하나에? 네네네. 60개를 쓰면 5, 6에 300억? 아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업계 산업에선 제일 싼 편입니다. 사이즈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저렴하네. 네네네. 그리고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위성 총 42,000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에 쏘아 올릴 계획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900기 정도가 올라갔고 앞으로 계속 이제 쏘아 올려서 제 예상으로는 2031년이 되면은 42,000대 전부 다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그럼 이 친구들도 어쨌든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유가 이 저궤도 위성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거든요. 90분에 한 바퀴를 돌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성능 저하가 좀 빨리 발생을 하고요. 아. 그거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좀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빨리 돌아야 돼요? 아무래도 중력을 이겨내야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지구 주위를 90분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건 1시간 반에 한 번씩 3개 일주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 아마 그 속도가 아니면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빨라야 이제 원심력 등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원심력이랑 중력 사이의 그 네네네. 중간점을 찾아서 날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네요. 아, 저궤도니까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날개짓을 하지 그게 야 그 날개짓 하는 거 날개가 남아 나겠습니까 그게 도는 것도 한 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면 둘이는 그런 걸로 대화가 잘 된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거든. 그런가 보다. 아, 뭘 그게 이렇게 어? 네, 오늘은 뭐 제가 제일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분야는 그냥 순수해. 습자지야, 습자지 쭉. 5년 가라구요. 한 번씩 이렇게 갈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 비용도 사실은 적진 않을 것 같은데. 비용도 적지 않은데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싸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걸로. 더 싸지겠군요 앞으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얘네만의 이제 좀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로켓 라인업은 크게 두 개입니다. 팔콘 헤비라고 하는 로켓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팔콘 9이라고 하는 로켓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팔콘 9에 위성 60개씩 이제 한 번에 쏘아 올리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실제 팔콘 9의 구조인데 팔콘 9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로켓들이 이렇게 이제 3단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발사체라고 하는 퍼스트 스테이지 부분이 있고요. 원하는 물체를 실어 나르게 되는 페어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세컨드 스테이지 부분, 이렇게 3단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스페이스X는 2016년과 2020년에 발사체 부분과 탑재체 부분을 회수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걸 재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걸 재사용하면서 이 발사 비용 자체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숫자로 말씀드리면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가 과거에 트위터에 팔콘9 구조별 가격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발사 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만약에 10회를 발사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발사 비용이 얼마냐면 2,600만 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2,600만 불의 숫자를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왼쪽 하단 그림이 이 팔콘 로켓을 이용하는 리테일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2017년에 무궁화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이 팔콘 9을 통해서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K플로라고 하는 궤도선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도 팔콘 9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팔콘 9이 일종의 택배 트럭이군요. 그쵸. 예, 근데 굉장히 또 싸게 경쟁을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스페이스X랑 똑같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쟁사 원앱 같은 경우에도 이 위성을 잘 만들어내는데 이걸 이제 쏘아올리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팔콘9을 통해서 이제 위성을 쏘아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쏘을 때마다 60개씩 올려요? 2,500만 불 들여서? 사실 이제 스페이스X는 60개씩인데 이 원앱은 그보다 좀 적은 수, 크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0만 불 들여서 원앱 입장에서는 이제 리테일 가격 6,200만 불을 내야죠. 6,200만 불 들여서 몇 개를 쏘는지 모르지만 위성값 아무리 떨어뜨려도 발사 비용이 더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얘네들은 다 발사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당분간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캐펙스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면 만약에 10번을 쏘면 총 발사 수익이 6.2억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발사 비용은 2.6억 달러가 될 겁니다. 이거에 따른 발사 마진 차액이 3.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스페이스X는 팔콘9을 10번만 쏘면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수익으로 고스란히 쌓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좀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이 홉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제 로켓 라인업이 있는데 이건 내년부터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팔콘9으로 위성을 60개씩 쏘아 올리는데 이 스타쉽을 이용하면 이제 한 번에 400개씩 쏘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400개?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년 6월부터 이 스타쉽을 통해서 이제 발사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 구축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부분이 없이 100%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첫 번째 발사할 때를 제외하고 두 번째 발사부터는 현재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거의 $1,000,000 밑으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발사 마진을 남길 수가 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리고 싶은 회사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네 말고도, 스페이스X 말고도. 네네네. 근데 그게 혹시 중복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42,000개로 다 커버되는데 굳이 다른 회사들이 더 올리는 건 그 괜히 올렸다가 돈만 낭비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이제 그 고도에서 뭔가 이렇게 충돌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네. 사업적으로 충돌할 일은 있죠. 이제 블루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가입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네. 아마 시장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50페이지를 보시면 이 서비스 확대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부터 북미 지역 서비스 시작하고 이 그림에 표기된 국가들은 내년부터 전부 다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남미의 멕시코나 칠레, 아시아 지역의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이제 남아공 유럽 국가들까지 전부 이제 통신 라이센스를 다 획득을 했고요. 주파수 라이센스까지 지금 승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스타링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미국에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ISP 사업자들 현황이고요. 네. 사실 미국에도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휴즈나 비아셋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저궤도가 아니라 정지궤도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송 속도의 경우 이 위성 사업자들 속도가 20Mbps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면 지금 이 정도면 기준 굉장히 느린 거죠. 굉장히 느린 거고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썼던 인터넷 속도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운데 이제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600ms 나오죠. 이 600ms이면 어느 정도냐면 0.6초? 게임은 안 되고요. 예, 게임. 맞습니다. 예. 그 게임 안 되고 네. 유튜브로 동영상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웹 브라우징만 딱 가능한 수준의 응답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돈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봐요. 그런데 이게 맨 끝에 그림 보시면 네. 한 달 요금제가 91불인데요. 제일 비싼데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워낙에 이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나 뭐 알래스카 지역들 굉장히 좀 사업성 안 나온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내면서 좀 낮은 퀄리티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달에 얼마라고 하셨어요? 91불이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10만 원에. 네. 그리고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타 서비스에서 속도가 100Mbps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상단에 위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30ms이니까 또 굉장히 우수한 예. 이 네트워크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가격대는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면 한 50불 정도 예상을 하고요. 아니면 99불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99불이 되더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뒤쪽 얘기는 사실 이 스타링크의 이제 숫자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 네. 기업 가치를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는 제 결과값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추정했을 때 스타링크의 2025년 인터넷 가입자는 2,957만 명, 매출액은 200억 달러 전망하고요. 2025년까지는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 구조입니다. 하지만 26년부터는 영업 손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제일 궁금해할 만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본시장에서 펀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올해 8월 달에 19억 달러 정도를 조달을 하면서 이 회사의 기업가치로 한 460억 달러 한 50조 정도로 평가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론통에 나온 게 또 1000억 달러로 올라갔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된 상황에 한 두 배 이상의 또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정의 논리로 한 달 요금제 50불을 가정하면 스타링크의 기업가치가 1641억 달러가 나오고요. 99불을 가정할 경우에는 3606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더라도 네.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기업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밸류에이션 한 거는 스페이스X의 세 가지 사업부 중에 하나인 스타링크의 밸류에이션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가입자만 감안을 한 거고 뭐 선박이나 어떤 자율주행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다 제외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럼 약간 좀 틀린 얘기네. 예를 들면
그 스타링크 수많은 42,000개의 위성들이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차들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속도는 도저히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군요. 자율주행이 보조하는 역할이 될 건데요. 사실 그래도 메인은 기존의 지상망 통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위성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죠. 테슬라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링크의 이 위성 통신을 자율주행함에 있어가지고 활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지상망 통신도 일부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미 테슬라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KT랑 연계해서 지금 같이 KT 망을 지금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좀 보시면 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통신사들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제가 이거 자료를 공부해 보면서 이제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네. 사실 뭐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좀 잘못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스타링크가 시작이 되는 순간 기존의 통신사들은 다 망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그 네.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잘못된 얘기고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랑 위성 간의 직접 통신을 하기까지는 아직은 넘어야 될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예, 단적으로 이 위성 인터넷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스타링크인데 스타링크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요. 저희가 머무는 집의 지붕이나 외벽에 피자박스만한 접시 안테나를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네. 인터넷을 사용하는 구조인데 그 피자박스만한 크기의 안테나가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희 핸드폰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어찌저찌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패치 안테나 형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를 사실 수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5G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 5G에서 이제 28GHz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지국에서 28GHz 주파수를 패치 안테나로 받는 것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기지국에서도 쉽지 않은 거를 이 위성에서 받는 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스타링크도 이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와이파이 존을 형성을 하고 거기 안에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굳이 돌아다니면서 스타링크로 핸드폰을 써보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 들고 한 손에는 접시 안테나 들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건 뭐 군인들이나 무슨 저 진짜 오지탐구 가는 뭐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뭐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 약간 좀 사이드로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위성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날씨 영향을 안 받습니까? 뭐 예를 들면 태풍이 뭐 온다거나 뭐 이러고 할 때 제대로 된 뭐 저 신호가 안 잡힌다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 환경에 좀 많은 영향을 받긴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으로 다 잡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저기도 위성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타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다음 달에 올린 거 가지고는 아직은 안 써먹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지금 올린 거 정도로는 북미 쪽 서비스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원래는 이번 달부터 사실 원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다음 달부터.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네. 베타 서비스 중이죠 지금. 네, 베타 서비스 중. 베타 서비스 중.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경쟁 관계가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가입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 관계인데 전국에는 저는 약간 협력 관계로 발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 5G에서도 이 위성 통신이 표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이걸 지금 쓰고 있지는 않죠. 굉장히 명목적인 기술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6G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올해 7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6G 백서의 내용들을 채용을 해온 거고요. 네. 맨 끝에 쪽 그림이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6G의 네트워크 구성이에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G 같은 경우에는 5G보다 이제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 않고요. 이 기존의 지상망이 지원하지 않는 지역들을 지원하는 게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6G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6G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초기부터 인공위성이랑 연계해서 망을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 저기도 위성 때문에 이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게 6G까지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이 스타링크 관련돼서 좀 괜찮은 회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제가 이제 자료를 쓰고 나서 그것 네.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네. 있긴 한데 제가 그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종목을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나라에는 우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고요. 네. 상장사로 치면은 세트레가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인텔리안테크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세트레가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 위성체 부분과 발사체 부분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성 시장 자체가 지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회는 있는데. 하지만 그 성장의 한계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한 회사들이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위성을 찍어내고 있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국내에서 이걸 잘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저기도 위성 사업을 시작을 하는 단계인 거고 네. 2년 뒤인 이제 2022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저기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구 궤도상의 저기도 위성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없이 많겠죠. 많아지겠죠. 예. 근데 통신을 하려면 위성 수만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구랑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상만 안테나 수도 그만큼 많아지는 게 맞거든요. 예. 아. 접시.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이 시장에서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들이 네.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2년 뒤가 됐을 때 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 뭐 만든 안테나 만드는 안테나 접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해상용 안테나가 주력인데 이미 네. 지상용 안테나 개발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랑 사실 연관되면 제일 좋긴 한데 스페이스X는 직접 만들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이제 원앱이나 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회사와 이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지상만 안테나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이 매출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사야 되는지 급하게 사야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중순이 되는 시점에 기관들이나 투자분들이 2022년의 종목으로 뭘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종목은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공위성을 만드는 쪽은 뭐 그렇게 뭐 별 회사가 많진 않지만 그런 관련돼서 뭐 접시 안테나나 이런 거 만든 회사들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다 이거죠. 많아야 돼요 안테나가? 안테나 수 많아야죠. 이게 위성수랑 비례하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증가하는 만큼 많아지는 걸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지국이 깔린 나라에서도 위성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기지국이 깔린 나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은 스타링크가 서비스 한다고 해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을 없겠죠. 거예요. 네, 오지 맞아요. 같은 데 가서 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오지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당장 비용은 이 위성이 적게 들겠으나 그들은 깔려면 이제 지상에서 깔려면 비용 든다는 게 다 인건비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돈은 그 나라에 풀리는 돈이고 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외국에서 달라주고 사와야 되는 돈이라서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실제로 나가는 돈이야 위성이 쌀지 몰라도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는 통신망을 지상에다 깔까 아니면 위성으로 쓸까 고민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건 선택을 다시 계산을 해볼 필요는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진 않겠지만 아예 망이 안 깔려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인터넷을 바로 사용하고 싶은데 망을 지상망으로 깔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의 문제. 위성은 그냥 접시만 네. 딱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급한 국가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유용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좀 한참 있다가 다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네. 지금 이 이야기가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고 화성 얘기 좀 난 들어보고 싶어요. 화성 마을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뭐 네. 화성에서 뭐 화성을 식민지화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네, 아무도 안 사는데 뭘 식민지화해? 네. 깃발 꽂으면 되는 거지. 테라포밍. 안 산다라는 확신을 하지 마세요. 오잉? 화성에 또 생명체로 가십니까? 아니 화성 이건 진짜 저는 늘 헷갈리는 게 이게 정말로 화성에다가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그걸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른 거가 목적인 건지가 살짝 헷갈리거든요. 경기도 화성. 사실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앨런 머스크의 개인의 그냥 욕심으로 저도 치부하기에는 모든 방향성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성 위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테슬라의 전기차도 그렇고요. 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솔라시티도 그렇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눈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인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걸 이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면 이 화성을 이주했을 경우에 이동수단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화성에 이주했을 경우에 지구와 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지상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이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신호가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데는 가장 최적의 이 인터넷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조금 그 목적 지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면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가요? 왜 가요? 외가까지 하면 끝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외가도 매우 궁금하지만 일단 간다고,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언제 뭐 예, 얼마나 간다. 예. 예, 스페이스X는 2024년에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계획이고요. 24년? 예, 24년 얼마 걸려요? 얼마 걸려요? 시간 저도 정확히 6개월쯤 아마 걸릴 거예요. 6개월에서 8개월. 출발하고. 네. 그리고 그 이주 계획, 그러니까 네. 이제 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204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갔다 오면 또 할아버지 돼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처럼? 인터스텔라? 응?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24년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고 2040년쯤 되면 개발 시작을 하는 거죠. 개발 시작? 네, 화성 이주 사업들 시작을 하는 아직 거죠.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재개발 이런 느낌의 그렇죠. 개발. 네네네. 그럼 뭐 건설회사도 가야 되고 뭐 한바 식당도 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겠네. 거기서 다시 거기 또 한바빌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24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저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 같은 걸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뭐 종목으로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네. 시장이 변하는 흐름 정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좀 몇 가지 우주 산업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화성 정착 프로젝트나 우주 광물 채굴 그리고 이제 우주 관광과 같은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이제 공상과학 영화 보면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죠. 네. 하지만 저희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는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성 인터넷도 당장 위성 우주 관광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년부터 서비스 시작을 할 예정이고 뭐 화성 정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년 뒤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도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주 여행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미국의 데니스 티토라는 이제 재벌이 티토 예, 티토라는 네. 분이 2천만 달러 내서 8일 동안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게 이제 시작이었고요. 지금은 이 우주 여행 비용이 8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된 버진 갈라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25만 불짜리 우주 여행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완판이 되고 대기자까지 꽉 찼어요. 그거 이제 중계도죠. 이거는 이제 우주 여행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주선을 통해서 궤도를 갔다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한 9시간? 뭐. 그 정도, 그 정도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61%가 또 주가가 올랐어요.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다시 빠졌다가 이 우주여행 상품을 다시 출시하고 재개한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주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아, 이쪽 네. 여행주로 분리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또 우주 여행주로 콘택트. 네, 그렇죠. 네. 여행주야. 네. 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여행사 중에 이제 우주 여행사도 있거든요. 예, 그 스페이스 어드벤처스라고 하는 우주 여행사가 미국에 존재하는데 이들과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인들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고요. 이제 물자 수송 비용 감안했을 때는 지금 버진 갈라틱이 제공하는 우주 여행 상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주 여행의 저가 경쟁.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제일 신박했던 게 이거였는데. 신박했던 네. 게. 이 우주 여행이 되면 저희가 네. 우주선을 타고 지구궤도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텐데요. 그것보다 이 대륙간 수송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대륙간. 네, 대륙간 수송, 대륙간 수송이요? 이동에서도 굉장히 네. 큰 변화가 있을 거죠. 단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그 사람이 있는 지구 정확히 반대편까지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싸졌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인력이나 물자를 수송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뭘 거죠. 뭘 어떻게 실현하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대기권을 뚫는 게 어려울 뿐이지 네. 대기권만 올라가면 지구 어디든 굉장히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깐 떠있기만 하면 그 사이에 지구가 돌아주니까 난 다시 내려가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대기권을 통해서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대기권 뚫고 올라가는 시간 잠깐이랑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여기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슝 가고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이제 어차피 비행기는 네. 위에 나를 때는 연료 많이 안 먹어요. 당연히 추진할 때 하는 거니까 요 정도로 나르나 저 정도로 나르나 연료 차이가 크지 않을 텐데. 연료 차이는 크지 않고 대신에 시간, 이게 이제 시간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이제 인력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물자 수송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좀 혁신적일 수 있죠. 30분 안에 지구 반대편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브라질 가는데 30분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럼 이 저 사람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브라질 가는데 26시간 걸려요 현재. 아니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비행기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궤도가 더 길죠. 근데 저도 어떻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게? 대기권만 뚫는 게 어렵대요. 사실 이제 그것만 뚫으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뚫고 나가면 그 네. 위에서는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 네, 그쵸, 공기 그쵸. 저항이 없으니까. 야, 만약에 브라질까지 한 2시간 이 정도로 뭐 항공 간다고 하면 아유 리오 가지. 그럼 지금 신세계죠 사실은. 코파카바나. 30분? 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아마 30분이겠지만 그보단 더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진짜 지구 반대편까지 한 두세 시간이면 간다. 요 정도만 돼도. 그럼 주말에 우리 브라질 갔다 올 수 있지.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밤 비행기 타고 브라질 가서 놀다가 아침 월요일 아침 새벽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가 네. 우주항공 중에 LCC 그런 것도 생겨서 49만 9천 원에 브라질까지 물도 안 줘. 그게 된다는 거. 예,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비싸겠죠? 일단은 비싸겠죠. 처음에. 예, 초기에는 비싼데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주 어떤 산업 관련해서 네. 또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인구 증가나 자원 고갈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얘기긴 한데 이 우주 광물 채굴이고요. 네. 우주 광물 채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소행성이 한 달 전에 학회에 보고된 소행성이에요. 네. 16사이키라고 하는 소행성인데 지구 전 세계 GDP가 2019년 기준으로 142조 달러인데 이거에 7만 배에 달하는 광물 가치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 있고 이제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7만 배요? 네, 7만 배 정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길래 그런 게 다 다이아몬드야, 저거? 뭐 히토류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뭐 알루미늄이나 처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주 지나가는 개만 하나 잡아오면 지구 한 몇십 년 문제없이 먹고 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능하죠. 그리고 이 화성이나 목성 궤도 사이에는 이런 소행성 벨트에 지름 1km 이상 소행성이 100에서 200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 개발 가능한 것 또한 10에서 2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소행성의 주인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자료를 보시면 1967년에 UN 우주조약이 구성이 됐는데 이때 당시 내용을 보면 지구 밖 천체는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강제성을 띠진 않습니다. 어느 국가가 작정하고 내가 한번 우주광물 채굴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를 막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그 글로벌리 우주광물 채굴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든지 뭐 컨센시스 스페이스, 유럽의 플래네터리 리소시스, 그 다음에 중국의 오리지 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실제로 이 우주광물 채굴을 위해서 설립이 된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중이 뭐 반도체 같은 그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우주광물 가지고 어떤 패권 전쟁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설립이야 할 수 있는데 상장회사예요? 상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설립은 뭐? 설립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정부랑 거의 좀 지원하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나 실현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그런 꿈을 꾸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럽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우리 정지서 연구원님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한번 정리 직접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일론 머스크의 뭐 계획이라든지 뭐 화성은 사실은 지금 당장 뭔가 우리가 막
뭘 하고 뭐 이러긴 좀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져오긴 좀 어려웠어요. 아직 네. 공개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꾸준하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네. 이제 이러한 개념이 존재한다 정도로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 아, 뭐 머지않아 아마 상장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스타링크라는 계획 사업이 굉장히 이미 현실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고 그건 뭐 몇 년 안에 뭐 우리 삶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을 예. 그런 계획이란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두면 네. 이렇게 변하는 세상 또 우리가 잘 또 투자할 때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거 듣고 네. 여행 한번 다녀온 느낌인데요. 한 5년 내지는 10년 후의 미래를 잠깐 갔다가 온. 그때 과연 저는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맞춰주시죠. 네, 오늘 아마 우리 정지수 연구위원님과 함께 같이 근 미래 혹은 뭐 조금은 먼 미래까지 여행하셨던 메리츠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은 좀 멀리 보고 미래에서 온 남자. 미남. 미남. 미래친가? 미래친? 하려 그런 거야 내가. 미래치증권이야? 네. 미래치증권까지 두 아재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내 것까지 괜찮았는데. 자, 오늘 제가 끝까지 해줘야 당신 사는 거야.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메리치증권의 정지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